안녕하세요. 헬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웰빙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가 가득한 헬시 라이프입니다. 웰빙은 2000년대 들어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는 여성 잡지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인류, 가정의 안녕, 바람직한 사회복지 등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강조해요. 말 그대로 건강한 인생을 살자는 의미인 것이죠. 언론 매체를 통한 웰빙 붐은 유행병처럼 번지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등장하는가 하면 비싼 유기농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선호하죠. 그리고 지나치게 고급화한 미용에 대한 집착 등으로 진정한 의미의 웰빙을 왜곡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웰빙을 구가하려는 사람들을 일컬어 웰빙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웰빙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웰빙의 참 의미는 물질 만능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고 나와 내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생활 양식이 아니에요. 타인이나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자연을 가꾸고 아끼며 묵묵히 실천하는데 웰빙의 참뜻이 숨어 있는 거죠. 웰빙이 단순히 몸의 이로운 것만을 찾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트렌드가 아닌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며, 또 더 나아가 진정한 웰빙은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육체적으로 건전한 삶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왜곡된 웰빙 중에는 과시형 웰빙이 많은데, 웰빙이라고 칭해지는 무언가를 찾아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자기 현실 욕구를 위한 피트니스, 건강 스파, 클럽의 활동을 은근히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웰빙에 참여하는 것은 상업주의에서 불러온 것이죠. 웰빙은 비싼 것이 아니며 또 여유 있는 자의 전유물도 아니다. 진정한 웰빙은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자의식, 긍정적인 삶의 가치관, 부드러운 몸가짐, 아름다운 미소, 함께 나누고 가꾸는 정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현재 우리의 주변에는 진정한 웰빙을 방해하는 것들이 즐비하죠. 웰빙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틈을 파고드는 상술에 몸과 마음이 더 상해버리는 것, 웰빙에 가려진 이면이기도 하죠. 자신의 내면의식과 외형적인 세계를 나누어 생각하는 분리된 서구 문명을 신봉한 현대인들의 자업자득인 셈이죠. 불가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신의 마음 안에 모든 물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 웰빙의 목적과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웰빙에 도움되는 정보를 설명란에 남겨놓았으니 참조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삶을 살아보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